이른 아침부터 청소 삼매경인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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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애된 얼굴의 인정씨. 원래는 이곳이 10년 넘게 버려진 곡식 창고였답니다. 저 시골 살이에 대한 좀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 공간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무모한 결심을 하고서 여기에 자리 잡게 됐어요. 와, 창고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오대산 자락의 풍경을 즐기며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1년 동안 직접 리모델링! 칙칙했던 창고가 운치 있는 산장으로 변했답니다. 산 속에 있는 산장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산장. 목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엄청 무거워요.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옮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진짜 무거워요. 저도 옛날에 어떻게 들었는지 이걸 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무리를 해서 어깨가 탈이 나서 병원을 한동안 다녔어요. 어깨 대신 얻은 보석 같은 산장! 얼마나 예쁘게요. 힐링이란 말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산장 같은 느낌인데 나무색이랑 좀 잘 어울려서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옛 소품들도 주변 어르신들이 두고 간 물건을 재활용했답니다. 정말요? 아, 네. 주변 어르신들이 실제로 과거에 쓰시던 물건들이 남아있던 것들이에요. 진짜네, 여기 TV. 저희는 이제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증조할아버지께서 실제로 쓰셨던.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쁜 것들 사이에 숨겨진 특이한 이 물건. 이게 창고 주인분께서 뒷산에 우연히 가셨다가 주워오신 전쟁의 증거물? 전쟁 당시에 들고 다녔던 탄통이라고. 탄통. 근데 이거 들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괜찮나?